네, 우리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합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잠재 성장률이 미국에 역전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잠재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5,990달러로 미국의 47% 수준입니다. 올 3분기 경제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 생존 전략을 새로 짜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무책임한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10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또다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9,12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나 올랐습니다. 국민은 김장 한 포기도 버거운데 대체 정부의 경기 회복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KDI도 11개월 연속 내수 부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관성 과대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무능입니다. 서민 주택 구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했다가 현장에 혼란이 거세지자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잠정 유예했습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인 결정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니까 사채를 갖다 쓰라는 말이냐 하는 한탄까지 쏟아졌습니다. 지난 7월에도 DSR 스트레스 규제를 갑작스럽게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폭증을 야기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 해외 직구 금지 등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 즉흥적 정책 결정과 철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능하면 용감하지나 말아야죠. 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피해를 보는 건늘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무능에 맞서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부자감세 철회, 민생회복 지원 등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경제 법안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어제 윤석열 한동훈 회동이 딱 그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커녕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청산,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등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가 모두 묵살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구하기보다 건희 구하기에 더 진심인 윤심만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화된 의료대란의 해법에 물꼬라도 터주기를 바랬습니다.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이나 처치가 불가능해서 전원된 응급실 뺑뺑이 비율은 5년 만에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사직 전문의들이
2,700여 명에 이른 가운데 필수 의료인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사직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달 말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의사에 이어서 간호사마저 파업한다는 소식에 국민은 더욱 불안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조건 없이 의료계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남 지역 대학생 1천여 명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한 자리에서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 1호로 의료 대란이 꼽혔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 해결을 포기했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눈치 보기를 그만 멈추고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료대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한동훈 대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의료대란부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부터 이런 촌각을 다투는 의제들부터 터놓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문 정치기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